이 사람은 세상에 제일 늦게 나와가지고 맨손으로 시작할래.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내 편은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면 알지. 이제. 이제부터 시작할 테니까 맨손으로 땅 파야 돼. 삽도 한 개 안 들고. 재밌어요 이제. 근데 맨손인데 우리는 10년 동안 뭘 했냐. 이 국민들이 세계 시민들이 공부할 거를 우리는 만들어 놨어. 이걸 앞으로 콘텐츠를 세계인들한테 필요하게 이제 다듬을 거니까. 가정부터 이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런 것들을 이 콘텐츠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세계인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작품을 이제 만들 2차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왜? 육성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앞으로 미래는 대한민국이 할 일은 세계 교육 사업, 인류의 교육 사업, 새로운 교육. 그 사업을 해야 돼. 교육 사업 말고 저 빵 만드는 거 할 사람. 우리가 기업을 하는 거는 세계인들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야. 그래서 수출 위주로 우리는 성장하게 만들었던 거야. 세계인들 다 만나야 되니까. 네, 요런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이 우리 무대지, 대한민국이 우리 무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이 다 성장을 하면 이제 지구촌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돼. 우리 어릴 때 그 베이비붐들은 잘 알 텐데, 태평양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던, 우리가 배워서 태평양을 건너가서 세계에 할 일은 많고, 이런 소리를 해가며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깐다. 이렇게 됩니다. 홍익 인간 교육입니다. 홍익 인간 교육이 없으면 세계 평화는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사는 법부터 사회에 우리가 사는 이 원리가 홍익인간으로서 사회로 나와야 되고, 가정도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성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잘 먹고 살고 뭐 이러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만한 지식을 세계 걸 갖다 먹으면 안 돼. 지식과 문화를 세계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조금 더 흡수한다라는 것은 세계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질량을 끌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다 흡수를 해놔놓고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일을 못하면 우리는 철퇴마저 하느래. 이런 거니까 앞으로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 가치들 맞들어야 돼. 이제부터 하나 둘 일이 맞대.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 모이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렇게 깨끗이 해갖고 전부 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계단 뭐 전부 다 이렇게 한 게 그 무대는 다 만들어 놓고 올 사람이 오기 위한 그 저 준비는 다 해놓는데 누가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잘해놔도 사람 많이 안 와 이게. 우리가 와야 돼. 대한민국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똥 사러 다니는 게 아니고 환경을 전부 다 살피러 다녀야 돼. 환경을. 우리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하지 지저분한 걸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미국 못 들어와. 전부 다 내가 옷도 갖춰 입고 뭔가를 깔끔하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거지. 아주 뭐 아직까지 저쪽에 좀 뭐 교육 수준이 낮고 그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 못 들어와야지.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살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청춘도 보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공원들도 공원으로 성장한 공원들이 국제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다 살피러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닝을 다니는 건
이 지구촌에 어떻게 꿈이 났는가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이게 아주 빠르게 착착착착 만들어갈까? 이런 거를 살피러 다니는 만행을 하는 것이지. 뭐 선생님이 어디 뭐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한 시간도 아까워 지금. 왜? 나는 마지막으로 세상에 왔으니까 연수가 많이 안 남았어. 이게 끝남아도 이제 뭐 한 3, 40년. 이게 전부 다 세상에 내가 한 번 이렇게 하고 가면 두 번 다시 여기 못 오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가야 돼. 긴 문 다 열어놓고. 내세까지 이강공익에 필요한 일을 다 해놓고 가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숙명이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야. 이제 사명을 이뤄야지. 여태로 시간 끌면 안 돼, 이제. 이제 알곡 쭉대기 다 걸을 거야. 알곡들은 모이고, 쭉대기는 불어놓고, 이래 다 걸을 거야, 이제. 쭉대기는 거기 있거라. 그 자리에 있고, 알곡들은 움직여야 돼. 영양분이 움직여야 되니까, 인류에. 그 사업을 시작할 거야. 막 누가 욕을 하든 말든 해야 돼. 이제 늦었어. 2013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밀려가 있는 거야, 시간이. 그래서 조금 늦었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세계 기아 없어졌어요, 벌써. 기한 정리 다 됐고 난민이 안 올라왔어. 그래서 이거 못 낸 거야, 지금. 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메이커만 찾고 나는 비메이커라니까 거러지로 나왔다고 이렇게 같이 안 하니까 그 이제 우리 정법 가족들이 있어서 이 가족들 자체가 그게 힘이 돼요. 이건 작은 힘이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 우리 정법 가족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느냐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뀝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세상은 움직여야 돼. 활동해야지. 방법이 두 가지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인류에 존경받는 대한민국 사람이 돼. 세계 속의 한국인. 그 언제부터 한 소리야? 젊을 때는 애쳐놓고, 나이 들 때는 욕심 나갖고 내 혼자 살겠다고? 죽었어. 하늘이 용서를 안 해. 왜 우리를 이만큼 지식을 갖췄고 이만큼 키워줬느냐 하면,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마에 케어주니까 전부 다 저거 살 생각밖에 안 해. 다 두드려 맞아. 용서 안 하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요?